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가장 인정해주는 캐릭터부터 일단은 SS로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로스, 가로, 아직 출시하지 않은 캐릭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으로 의견 주세요. 자, 그리고 타치마키. 자, 일단 요 정도가 일단 S에 랭크를 제가 올렸는데요. 그리고 꼭 올라가야, 더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뭐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 주세요. 자, 금속 배트. 그리고, 금속의 소리. 요 정도를 제가 SS에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 주시면 더 할게요. 자, 일단 출시된 캐릭터 기준으로. 자, 일단은 요렇게 봅니다. 마치게 나메쿠자라스는 S 정도입니다. 에이! 최상급 서포터 쓸모도 없는 거 남에는 좀 아닌데 좀 애매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조율을 해볼게요. 일단은 요 SS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이 SS에서도 뭐 조금 더 뭐 정하자면 뭐 아 이 메르자르가르들을 얻어야 돼. 그러자 다시는 언제 나오지? 마치게는 확실히 A는 가야 한다. 마치게가 얘죠, 얘. 마치게 어딨어? 마치게 요 속눈썹 비율로 얘죠, 얘죠. 얘가 마치게죠? 그럼 마치게를 B까지 올리겠습니다. 메자는 애매함. 나메쿠자라스도 좋습니다. 나메쿠자라스가 얘 아니야? 나메쿠자라스가 얘잖아요. 얘네가 서포트로 괜찮나 보네요. 아. 자, 마치게랑 나메쿠자라스도 B까지는 올렸어요. 구대기보단 낫다. 자, B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래도 SSR이었던 지금은 이제 뭐 정의 캐릭터인 뭐 이제 엔젤 프리즈너나 지저원 뭐 이제 있고, 사실은 나와도 썩 기쁘지 않은 뭐 스팅거, 아 이거 최강의 남자에서 참 좋았던 수왕, 그리고 지너스 박사도 참 좋았었는데 아쉽고, 아네에게는 늘 이랬고, 네. 아마이 A 정도 아니고. 한국 타츠마키보다 그냥 타츠마키가 좋습니다. 마치게가 타츠마키랑 쓰면 진짜 좋아요. 타츠마키랑 합이 좋은가 봐요, 마치게가. 자, 꿀팁입니다. 마치게가 타츠마키랑 같이 구성하면 좋습니다. 마치게가 그럼 초능력 타입인가요? 근데 굳이 서포트를 두 개 쓸 필요가 있나요? 뭐 맞는 말이에요, 만두. 자, 애매한 캐릭터 여기 쭉 나오죠. 뭐, 반 A계, 뭐, 이나즈맥스 정말 안 좋고요. 블루파이어 안 좋고요. 이아이안 정말 안 좋죠. 아머드 고릴라 애매하죠. 요 스마일맨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 마츠게와 나메쿠자라스가 서포트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마츠게 하나 써서 밸런스 조율하는 게 더 애매하다. 서포트 두 개 쓸 필요가 없다. 해외에서도 투탱, 1딜, 2서포트 자주 씁니다. 푸르나협님,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자, 그리고 A에서 보면 탱크톤 마스터, 아수라, 그리고 지옥의 후보키, 백신맨, 그리고 천공왕. 이 천공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직. 그리고 다시마 인피니티, 제노스, 그리고 모기, 요렇게가 A티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이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 SR에서도 가장 좋은 티어였고, 최강의 남자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 여기서 좀 애매하다라는 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 딜러로는 진짜 한 명 때려눕히기에는 아마이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좀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이를 A로 내립니다. 그래서 S에, 자, 내가 에픽으로 만든 크로미카이, 그리고 실버팽. 실버팽도 한 명 때려눕히기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메탈라이트, 그리고 게르간 슈프, 그리고 광역딜 때리는 데는 여전히 좋은 황금볼, 그리고 동제. 동제도 사실 예전엔 딜러였는데 지금은 힐러로 바뀌었어요, 포지션이. 자, 그리고 SS에 보로스, 가로, 타츠마키,
그리고 금속 배트, 소닉 메르자르가르드. 저는 메르자르가르드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무과금에도 메르자르가르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메르자르가르드를 얻는 방법을 이거 연구를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보로스냐 가로우냐 뭐가 더 세냐 이제 이건데, 가로우가 오늘 나온 신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로우로 푸시기 되게 좋다고 해요. 초반에는 금속 배트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근데 보로스가 오히려 조금 배려 그래서 애매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덱 구성하실 때 SS에서 둘, S에서 둘 또는 하나, 그리고 A까지, B는 애매하고, 서포트까지 같이 가는 구성도 여러분들 여기 마츠게나 라멕투사라스 데려가는 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티어표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대화하면서 가장 맞게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마츠게하고 라멕투사라스가 이 서포트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츠게랑 라멕투사라스를 일단 이 마츠게가 하츠마키하고 합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하츠마키가 있으신 분들은 마츠게를 묶어갖고 덱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라멕투사라스는 전체적으로 딜량을 올려줄 때 쓴대요. 전체적으로 딜량을 올려주는 서포터라고 합니다. 라멕투사라스. 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내 덱에 맞게 짜는 게 좋고, 파티 구성은 3대2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무장덱으로 갈 거면 무장 3, 뭐 초능력 2, 아니면 뭐 공격 3, 초능력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덱에 맞게 3-2로 짜셔가지고 파티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이 크로비카리가 에픽이 됐고, 그리고 소닉이 에픽이 됐기 때문에 자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뻐요. 요렇게 티어표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SS에서 둘 잡고, S에서 하나 잡고, 나머지 둘 잡아서 속성 맞춰서 5인 파티 구성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비카리가 왜 S냐고요? 프로비카리가 초반에 탱크로 잘 막아주고 힐도 주고, 힐 주는 건 아니지만 방어벽 세워주는 게 굉장히 좋다. 초반부에 오히려 탱커로 괜찮죠, 더. 자, 여러분들 마츠게와 라멕투사라스의 특징 알려드렸고, 아 사실은 요 비에 있는 캐릭터들이 좀 아쉽습니다. 옛날에 지저왕도 꽤나 괜찮았었고, 수왕도 꽤나 괜찮았었고, 지너스 박사 꽤나 괜찮았었고,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거는 서포터로 정말 우리가 옛날에 쳐다도 안 보던 마츠게랑 이 라멕투사라스가 괜찮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역시 게임별로 캐릭터의 특성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조금 잔챙이 캐릭터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 좀 신기하고, 그리고 캐릭터의 속성이 바뀌는 부분들도 좀 신기하죠. 공제가 바뀐 부분, 공제가 딜러에서 공제가 힐러로 바뀐 부분 신기하고, 지너스 박사가 원래 힐러였는데 다른 타입으로 바뀐 게 좀 아쉽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